버스는 시민의 발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간 무리한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졸음운전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져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해왔습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제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이번에 쟁의 조정을 신청한 업체들은 대부분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거나 1일 2교대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으로 주 52시간제 시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주 52시간 적용에 따라 추가 고용 등 대책이 필요한 업체들이 있습니다. 정부도 그간 이에 대비해 왔지만 과도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노사가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버스 업계의 인력 추가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재원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재원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기금, 공공형 버스 지원 등 최대한의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선 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버스 운행이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서 비상 수송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여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7월과 내년 1월 단계적으로 버스 업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노선 버스의 장시간 근로에서는 시급한 과제였고 지난해 국회는 여야 합의로 노선 버스를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버스 노조는 5월 15일 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사업장별 교섭 과정에서 임금 인상, 근무제도 개편, 정년 연장 등 여러 현안들이 논의되고 있어 타결이 쉽지 않습니다만 준공영제 시행 지역의 상당수 업체는 주 52시간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탄력근로제 도입, 교대제 등 근무제도 개편과 정부 지원 등을 활용하여 주 52시간제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와 노사,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선버스의 경우 지역별로 재정 여건이나 교섭 상황에 차이가 있습니다. 버스 노사, 자치단체가 조금씩 고통분담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자치단체,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이 참여하는 지역 내 협의체를 통해 노사 간 교섭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도 재정 여건이 열악한 버스 업계의 사정을 감안하여 가능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 버스 노사도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을 찾아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필요한 지역에서는 기간 연장을 해서라도 시민 불편 없이 협상을 통해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